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픈 74일차.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픈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파인드 사토시 랩은 어느 나라의 회사일까요? 두 번째, GMT의 풀 명칭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GMT의 발행량은 제한되어 있을까요? 무한일까요? 네 번째, 다음 중 스테픈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헬스케어, 스포츠, 패션, 도박, 폰지, 부동산. 자, 네 개의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을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것도 몰랐네 하고 뜨끔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꽤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스테픈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스테픈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 20분 이상? 단 10분 이상 떠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로요. 좀 냉정하지만. 그냥 단순히 NFT 신발 사서 열심히 걸으면 채굴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사실 채굴도 아니죠. 투자된 금액을 그냥 나눠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채굴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된 조건에서 운동을 하면 신발에 투자한 금액, 신발 스펙에 따라서 랜덤하게 코인을 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한들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사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금액을 떠나서 내가 투자한 이유,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물론 그 회사의 능력과 비전이 좋아야 되겠지만 알면 알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많이 벌던 걸 덜 벌게 해준다. 사실 벌게 해주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 기대했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뭔가 뺏긴 기분이 들고 막연하게 그냥 수익에 대한 불만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스테픈의 백서를 보시든 공식 미디엄을 보시든 얘네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가 아니더라고요. 놀라셨나요? 스테픈 팀이 꿈꾸고 있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기반을 다지는 단계일 뿐인데 정말 예상 외로 폭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또 중국의 민팅 공장 덕분에 시세가 높게 유지가 됐던 것 뿐이지 진짜 이 스테픈 팀은 여전히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가장 먼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는 분들, 나는 그냥 수익만 따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채널도 구독 안 하셨을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소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게 진짜로 이 스테픈을 멀리 보고 건강하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시는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악플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또 저를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짧은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백서의 링크와 미디엄 포스팅 링크를 설명문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영어이긴 하지만 PC 크롬 또는 모바일 크롬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내용 아니니까 시간 좀 내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판단이 맞는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그런 점검의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았네요. 제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진심을 담아서 드린 이야기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럼 오늘도 커먼 트루에 신고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스테픈 74일 차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량은 33.02GST입니다. 오늘 바람이 덜 불어서 그런지 몸이 조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좀 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조거로 할 때보다는 채굴이 더 됐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정상부터 해볼게요. 수리비 5.4 컨펌 33.02 마이너스 5.4는 27.62 현재 GST는 $1.36 와우 이러다가 진짜 1달러 깨지겠는데요. 모두 파이팅! 곱하기 1.36 하면은 $37.56 $37.56 하면은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수익 원화로 47,100원 되겠습니다. 와 진짜 이 패닉셀로 인한 이 하락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스테픈이 부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유저들의 신뢰나 기대가 하락하거나 뭐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운영진과 투자처들이 가만히 놓고 보진 않겠죠. 반드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가는 오리라 봅니다. 하지만 반등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은 지금은 그냥 즐겁게 건강하게 즐기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오늘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요. 마무리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쭉 스테픈을 즐기면서 함께 스테픈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